이제 비타민을 이제 A, D, EK를 항상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 비타민 A, D, EK. 요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예, 먼저 비타민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위한 전부, 전부를 위한 하나, 예? 라는 말인데, 이게 비타민 형제들을 위한 구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비타민은 한 가지만 먹으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흡수 이용을 도와주는 다른 비타민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가 그렇습니다. 예, 이 비타민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들을 지용성 비타민 사형제라고 불러요. 지용성 비타민만은 되도록 같이 먹어라. 그게 지용성, 원래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은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잖아요. 근데 특히 지용성 비타민이 과도하게 섭취하면 특히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이유로 해서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이 영양제는 되도록 제형식품을 통해서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지용성 비타민 하나만 보더라도 합성영양제는 안 좋다. 합성영양제는 한 가지 물질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물질은 과잉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해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으면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비타민 B군은 이제 가공하지 않은 식품으로 보충해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비타민 B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데, 비타민, 이게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타민 B군이. 워낙 형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잘 아시잖아요. 비타민 형제들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8가지나 돼요. 근데 이게 종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12가지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4가지는 비타민으로 볼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8가지만 남은 건데, 사실은 이 8가지 외에도 비타민 B군에 속하는 물질들이 꽤 많이 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학이, 현대 과학이 아직 비타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제 비타민을 먹으려면 이 형제들 다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많이 먹어야 돼요. 그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으로다가 비타민 B를 먹는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넌센스예요. 예. 근데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으면 그런 것 전혀 안 해도 되죠. 비타민 형제들이 다 같이 식품 안에 다 같이 들어있으니까. 확인 안된 것도 많이 있다면 그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예. 이게 바로 비타민은 가공하지 않은, 특히 비타민 B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식품을 통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아마 그 종합 비타민 하나쯤은 아마 드시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렇죠. 예, 거기에 대부분. 보면 이제 그뭐 기준율이라고 해가지고 막 하루 권장량에 뭐몇 퍼센트의 그 비타민이 들어있다 이런 게써 그렇죠.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많게는 몇 배도 막 들어있던데, 맞습니다. 저딱 보면은 이거 하나 먹으면은 내가 딴거안 먹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게? 표기 보면 하여튼 그 과장 표기가 꽤 많은데, 뭐, 이 제품 안에 사과 몇 개가 그쵸? 들어있다든가, 레몬 몇 개가 들어있다든가. 굉장히 하여튼 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이. 예,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합성 비타민이에요. 합성 비타민. 예, 흡수율이 낮아요, 합성 비타민이. 예, 비타민을 흡수율 낼때 반드시 보조인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조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흡수율이 잘안 되는 건데, 비타민 보조인자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런 제품에 미네랄이 없어요. 그게 비타민이 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비타민뿐만이 아니고 미네랄도 마찬가지인데, 미네랄이 또 원활하게 흡수 이용되기 위해서는 또 비타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은 서로 보조인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론을 이해하면 합성 비타민, 합성 미네랄 무용론도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합성 비타민은 미네랄이 없고, 합성 미네랄에는 비타민이 없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흡수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고. 암만 많이 들어있다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흡수 이용이 잘안 되는데. 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죠? 예, 그래서 자연식품을 통해서 영양분은 이용해야 되는, 예,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많이는 들어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실제로 얼마나 영양되는 거. 흡수되는지는 그거는 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논란이 있다. 그렇죠. 예,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식품이니까 라벨이 있겠죠? 그렇죠. 라벨이 있습니다. 이 라벨에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예, 이제 라벨 잘 봐야 되죠. 예. 예. 이제 그 표시 기준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공식품하고 똑같아요. 예. 예, 라벨을 요즘 잘 안 보시는데 건강식품일수록 더 잘 보셔야 돼요. 이 라벨에 표기된 내용은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정보거든요. 근데 이 라벨에 적힌 그 글귀들이 홍보 일색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까지 계속 언급했었는데 예. 그 천연이라는 표기, 천연이라는 표기를 너무 믿지 마라. 예? 예? 이런 그 천연이라는 표기가 있는 제품들도 합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합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꼭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유기농 표시입니다. 유기농 표시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거 좋은 거. 그렇죠. 천연 제품. 네. 어? 자연식품. 이런 것들 연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잘 살펴보면. 또 합성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에는 보면은 그 발효식품도 꽤 있죠. 효모 같은 거. 그죠? 예, 그런 것들도 꽤 많은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합성물질을 첨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 요즘 들어서 나노 기술을 많이 접목을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만들어가지고 뭐 하여튼 혁신을 기치로 대단한 제품도 선전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물론 나노 성분이 오르면서 흡수 이용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뇌세포에 스트레스를 준다든가 혈관이나 무슨 신경세포에 축적된다든가 그런 유해성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기에 잘 보시고 만약에 이제 마이크로 입자라든가 뭐 울트라 파인 입자라든가 그런 표기가 있으면 아 이건 나노 제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 영양소 섭취 기준도 이제 그 논란이 많은데 이게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이런 다량 영양소는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이런 밀한 영양분은 아주 섬세하게 설계해가지고 조사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섭취 기준, 정해놓은 섭취 기준에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데요. 대략 그 두 가지 문제를 들 수 있어요. 이제 가장 흔한 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게 그 합성영양제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흡수 이용률이 그 천연이냐 합성이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이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현재 섭취 기준이 너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그 지적이 그 많이 나옵니다. 당장 그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비타민C 제품의 경우 천연 비타민C를 이용한다면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기준보다 절반 정도 수준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식으로 영양제 섭취가 좀 과다하게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비타민C 뿐만이 아니에요. 비타민E 같은 거. 비타민E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논문을 잘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비타민 E를 말하죠. 이 비타민 E가 이제 잘 아시죠? 그 토코페롤 제제입니다. 그죠? 천연과 합성 비타민 E의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데 이게 지금 농도입니다. 농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도인데 이 농도가 바로 세뇌 흡수율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 내 농도니까. 혈액 내 농도니까 흡수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비교해 봤는데 결과가 여기 나와요. 이게 뭐라고 나왔냐? 천연 비타민 E는 합성 비타민 E에 비해서 체내율이 약 두 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이 훨씬 불리하다는 거죠. 다른 비타민들도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개인 차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개인 차이. 원래 영양소 요구량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나이라든가 뭐 인종이라든가 성별 뭐 건강 상태 뭐 식습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건 영양분의 영양분 섭취의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본을 그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보통 영양, 일일 영양 권장량은 건장한 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